아, 씨. 알콜 트립이 언제 이렇게. 징글벨, 징글벨, 징글벨. 아, 진짜 너무. 네, 오늘 알콜 트립 뭐야? 아, 오늘 알콜 트립은 약간 우리가 회식 멤버가 원조잖아. 어. 약간 회식 연말. 왜 내가 너네랑 해야 돼? 아, 진짜. 자, 1번. 메리 크리스마스! 와, 여기 둘이 죽인다. 둘 대박이지. 아, 그래, 이렇게. 핫 줄, 핫 줄, 핫 줄! 하여튼 첫 번째쯤은 그래서. 겨울하면 뭐야? 방어잖아. 어, 아, 방어, 어, 방어집이야. 대방어, 대방어. 어, 대방어. 음식점 들어갈 때 막 치즈로 우리 타는 거 잘 테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. 아,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막. 어. 아, 치즈로 한 번만. 아니, 한 번만. 야, 오랜만이다. 진짜 얼마만이야? 우리 마지막 알콜 트립이 언제야? 우리 산만한 거. 산만한 아, 게. 야, 노랑즙. 이게 마지막이다. 진짜 오래됐네. 그러면 7개월 대박이야? 아, 우리 그거 먹어야지. 아, 주덕미. 여러분, 연말에 주덕미. 연말 연말에. 나 근데 방울을 처음 먹었다. 와, 진짜? 대박을 처음 먹는 것도 진짜 아직 겨울을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했다니까. 신선하네, 오늘. 듣고 먹어야 돼, 이거. 대박. 궁금하다. 나왔다, 나왔다. 아하. 왜? 47,000원? 방어 비싸. 비싸긴 한데 좀 많이 비싸네. 야야! 아, 이거였어? 짠! 아. 맛있어. 어, 맛있다. 이게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게야? 겨울에 되게 맛있어. 아, 맛있어? 기름기가 깜짝 올라와가지고. 약간 식감 살짝 있는 참치 같아. 네. 와, 보니. 와, 와. 난 알. 맛있다. 와, 매콤한 거 먹고 이거 한번 먹고 왔다 갔다 하면 맛있을 수 있다. 우리가 옛날에는 알콜 트립할 때 안주가 모든 술만 부셨다면 맞아. 지금은 안주에 진짜 맛있는 걸 어울리는 걸 찾아서 먹는 거 같아, 그치? 맞아, 맛있어야 돼. 행복한데? 현종이! 너는 내년 계획은 뭐야, 기동아? 일단 올해만 뭐 잘 마무리하고 내년 이제 유튜브 은폐. 내년이? 아, 그래? 내년 연초에 하고 싶어, 나는. 연초에? 얼마 안 남았잖아. 아예 안 남는 거야? 뭐 걸릴 수 있겠지만 유튜브에 대한 약간 압박을 살짝 벗어나야 내가 더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.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제가 너는 내년에 계획은 뭐야? 아기 낳기. 내년에? 아기 가지기? 아, 진짜? 그럼 아기 가지려고 너 노력해? 정재훈이랑? 지금 당장은 안 하고. 아, 이때쯤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다. 이런 계획은 세우고 있지. 맘 먹어야 되겠네, 너도 이제. 누구 까봐야 되겠네? 아, 이게 가지면 신기하겠다. 감회가 진짜 너무 새로울 것 같고 너무 예쁠 것 같아. 완전 다른 일이. 우리 조카한 거잖아. 너는? 아, 내 목표는 사랑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. 그 회사나 나와, 회사나. 아, 내년부터 신뢰받으려고. 아, 내년부터 준비하려고. 제 임신 준비할 때 나도 같이 준비하자. 신뢰 준비하려고. 일단 각 1병씩 때렸고요. 2차로 갑시다. 여기야? 어.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 입구가 없어. 뭐야? 내가 뭐야? 어떻게 하는 거냐면. 어? 어? 이거 모르면 못 들어? 아, 근데 잠깐만. 아, 됐다. 커터가 열어. 와, 뭐야? 아, 여기가 있다. 와, 너무 예쁜데? 와, 여기 둘이 죽인다. 둘이 대박이지.
아, 여기가 사실은 내가 지금 술을 만들고 있거든. 그 술을 같이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대표님이 하시는 자리야. 와. 반지메뉴판이랑 여기 술메뉴판이에요? 네. 사업장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저희 바 소개가 되어 있고요. 커버차지? 네. 커버차지가 뭐예요? 아, 입장료! 네,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거면 커버차지 안에 새우전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. 새우장이요? 새우전이요? 네. 그러면 안주 안 시켜도 돼요? 네, 굳이 안 시키셔도 됩니다. 아, 그래요? 그냥 기본으로 새우전. 그냥 기본 먹고 그러니까. 술이나 뭐 어때? 술을 좀 추천드릴 수 있어요. 드셔보신 것도 상관없어요. 재밌는 걸로 추천해요. 재밌는 걸로요? 형님. 아, 재밌는 걸 좋아해요. 네. 뭐 해병대? 안 돼. 아, 해병대 너무 센데? 네. 그러면 술 알아서 세팅을 해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개인으로 와 이게 와 좋다. 이런 거 안주 안 시켜. 나 이게 만 원이구나. 선수 사주게 좋겠어? 빡센데? 이거 먹으면 이제 진짜 마탱이 갈 것 같은데? 진짜 매실향 나면서 안 쓰다. 매실주 진짜 소주 타워. 근데 스프도 안 쓰네? 그러게? 매실향이 많이 나네. 그치? 그러니까 병 이렇게 있으면 뭔가 스프에 선물 못 사줘. 홈플랜드. 넌 지금 잘못 골랐어. 왜? 이전에 사줬어? 그때 과자랑 주말에 사왔잖아. 아니 너 안 됐다. 너 지금 딱 걸렸어. 밖에서 청문회 지금부터 시작한다. 아니 홈플랜드 3,000원짜리야 홈플랜드. 너 지금 80만원짜리 선물 사준거 해명해. 아 그거는 그거 때문에 지금 나랑 정재열이 너한테 인간적인 실망을 한 상태야. 내가 말해줄게. 나는 내 확실히 말할 수 있는게 너무 세게 때린거 같은데 아까. 나도 근데 재열이랑 계속 서운해. 괜찮으면 돈 왔다 했을 때 바쁘다고 막 섹스 이러고 갔던 애들이야 얘네는. 알다보니 선배가 너무 내 거를 너무 잘 도와주는거야 진짜 열심히. 근데 괜찮은 항상 도와주는 게 누가에 고마워서 이제 표현을 한 거지. 정작 너 채널을 제로부터 만들고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땅콩 하나 안 사줘 놓고 다 뻗어가지고 땅콩 있잖아. 킬로미터에서 얼마짜리 뭐 해준다고? 아 송대 사장만 사준 게 아니라 물어봤어 혜연이한테 몰래. 너 정재열한테 나 10년 몰래 부른 적 있어? 정재열 수수룩하게 나와. 500만원대, 300만원대, 100만원대, 50만원대, 10만원대 다 나온다고 물어봤어 정재열한테 한 번이라도? 너 내가 생일선물 10만 안 갖는다고 얘기했다고?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고? 박현서 너 정재열한테 한번 물어봐. 미안 오케이 던졌다. 아니 이거 미국에서 하이틴 영화에서 왕따 괴롭히는 거잖아. 눈 존나 맞았네. 지금 일진한테 맞아서 눈 방탱이 됐네.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. 오케이 TV 3차고 TV 3차 가자. 진짜 X같다. 여기다. 아, 나 많이 왔지. 왔어? 많이 왔지. 짠. 하긴 내가 1차 때 좀 많이 먹게 됐어. 뭐라? 1차 때 내가 거의 다 먹었어. 뭔데 내 친구? 아 진짜? 내가 라이브로 내 여사친 한번 불러올까? 너같지? 여기 앞에 있는 내 여사친.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야? 아니면 어떤 친구야? 뭘 염두에 두고?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친구야?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? 내가 생일 때 아 얘기하면 너네가 기분 나빠. 말해 나 아까 이마 축 때문에 말해봐. 너 말해봐. 어디 갔어? 밥 먹었지? 뭐 먹었지? 나랑 다른 게 뭐야? 개새끼야. 형 엄마 한테 커네. 예쁘신데? 안녕하세요. 또 여기 앉아. 여기 앉아? 내 친구 청아야. 안녕하세요. 너무 미인이신데요? 연아 세상에. 너 어딜까? 여기 밑에 너. 어머. 이제 합시다. 짠. 반갑습니다. 근데 기동이가 되게 청아씨에 대해서
짝사랑하듯이 말을 해가지고 지라 알죠 새끼 또 너무 예쁘다 생일 때 자기가 얼마나 성의를 보셨는지 아냐면서 생일 때 어디 갔어요? 우텐도 어디 어디? 아 소고기 생일 치킨 소고기 이거 어메? 이거 150g 8만원짜리 같이 산 거 드셨어요? 네 알거야 아니 그냥 혼자 있으니까 챙겨줄 뿐이야 뭘 해줄게 센 거거든 아 지랄이야 왜? 아 저 제일 처음이네요 이런 분 처음 봐가지고 진짜 빨지 마 내가 뭘 멋있는 걸 하냐고 지금 웃는 것도 치명적이고 웃지 마 역겨우니까 아 진짜? 아 치명적이었어? 원래는 이렇게 웃잖아 이렇게 아 형아 원래대로 해봐 아 원래대로 하는 거야 괜히 얘네 지랄하는 거야 너 루돌프 깰 수 있어? 천원 씨 앞에서? 뭔데 아니라면 증명을 해 아 그러면 인정을 아니, 하다가 증명을 해 뭘 인정을 해 천원 씨를 좋아한다 아, 오늘만 내가 얘 이걸 못 끼면 증명하는 거야? 어 어디다 해야 되는데? 눈에 아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아까 하라고 하면 안 몰아가게 하면 안 몰아가게 아 쟤 입모야 뭐야 진짜 좋겠다 친어머니 문제야 너가 좋아하는 거 보고 싶대 재밌을 것 같아 보고 싶대 너 저기 뒤로 있어봐 이런 멘트 읽어보도록 읽어봐라 보도록 읽어봐라 천연이야 한 문장만 읽어주세요 기승이가 한 말 하나 방금 거 읽어주세요 네 나 같은 한결 같은 남자 없다 천하야 남자 없다 천하야 가는 거야? 아 저희만 가고 기동이는 아 지랄 좀 그만해 좀 밤새 있을 거야 아마 아 근데 부담스러우시면 아 데리고 가세요 저는 싫어가지고 데리고 가주십시오 걸어주세요 이렇게 둘이 있자가 네 켜줄게 갖고 가라 켜줄게 잘 살아 더 마실 수 있어? 나? 무조건 하지. 이거야. 야 케이블 TV에서 홍삼 광고하는 거 같아. 도착하니 전화해. 아니요. 그거. 불짜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